하나 남겨. 그래, 고생했어. 820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. 센스 넘치는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늘 살려줄 수 있다는 거야. 그래서 게임이네. 하나님 1초는 매매매매 직감 이름 마시고 뭐 이미 여기가 지금 이야 새벽에 사먹을게. 자, 바로 다음 연락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더워가지고 오케이 블레이저 블레이저 in the building. 자 다시 텐션 한번 살려보죠. 오케이 초점 안 맞고 여러분들 033에서 전화 오거든요. 와 잠깐만요. 여보세요. 민우입니다. 네, 아 저는 원주라는 친구인데요. 네 이름 어떻게 되시죠? 이름은 영래고요. 성은 김입니다. 아니 이거 비법 있어? 아니 말이 안 돼. 핸드폰 하나 집전화 하나로. 아니 PD 지금 편집자 놀라서 나왔어 영래야. 아니 033이면 너야 내가 봐서 뭐야? 아 저도 집전 눌렀어요. 핸드폰으로도 하고 있었는데. 야 집전 와 이런 사람들 다 집전하겠는데 영래야. 네. 영래야 말해. 영래야 뭐지? 유튜브가. 영래야 너 진짜 요즘 핫한 거 알아? 아 저 박제돼가지고. 야 댓글 좀 한번 달아주지. 아 그럴까요? 아 저 박제돼가지고 친구들한테 연락 와가지고 너 삼수에 이런 거 많이 와요. 야 김영래 딱 말할게. 너 연예인병 걸렸지? 솔직히 말해. 지금 딱 목소리가 처음과 달라 그냥. 아 형 뭐? 아 영상 올렸던데요? 떨고 있어. 이런 포스잖아. 아니요. 너 연예인잖아. 너 다 전화 오자. 뭐 아주 뭐 원주 사는 여성분들이 아주 줄 서겠던데? 아, 영래야 유튜브 좀 제대로 잡아보자 오늘. 아 네. 영래야. 네. 뭐 하고 싶은 말 해봐. 왜 전화했는데? 아 일단 형 목소리 듣고 싶어서 주방에 가장 크죠. 너 자꾸 그 우결 포스 신풍 전략 가지 마라. 형 이제 그거 안 통한다. 진심인데 어떡해요. 그만해 임마. 왜 이렇게 차가워요 오늘. 밀당하는 거네요. 아직 연예인 다 좀 바꿔보면 연예인 다 됐어. Let's get it, man. 너가 교대하고 한의대 목표로 한다 했잖아. 네. 야, 지금도 마찬가지니? 무슨 조합이야? 그 진짜 안정성 너? 진짜로? 네 그쵸. 저는 직업을 가졌을 때 여유시간이 많아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어서. 영래야. 네. 지금 영래 오니까 시청자 70명이 늘어서 기분 어때? 아 감사합니다. 야 그것밖에 안 돼? 뭐야 무슨 뭐 주지훈이야? 뭐야? 아 저 연예병 아니에요. 외무부 장관이야? 뭐야? 아 그래서 하던 얘기 계속해봐. 아 그러니까 저는 제 직업을 나중에 가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여유시간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알아보겠어요. 그러면 봐봐 여유시간엔 뭐 하고 싶은데? 저는 그림 그리는 거랑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림하고 피아노? 네. 취미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한다라는 거. 네. 지금도 공부하면서 잠깐 힘들 때는 그림 그리고 그럽니까? 아니요 공부를 안 해. 야 네. 형이 전화 계속 받아주니까 오냐오냐 하니? 아니요 미쳤어? 아니요 아주 인기 먹으니까 아주 먹어 세상이 아주 그냥 보이나 보다?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로. 영래야 네 거기 가기 위해서 눈은 핏땀을 흘리고 눈은 막대한 돈을 벌어 부모님 등골 뽑아가면서 눈물 피눈물 흘러가면서 하는데 너는 뭐하냐고. 나랑 연락을 안 할 때 공부를 해야지. 네. 뭐야? Let's get it, man. 일단은 마크말로 고맙다. 뭐 방송 다 살려줘서 고맙고요. 아, 네. 말이 안 되고 아우 뭐 고맙다는 말도 이제는 합격하고 전화 걸어라. 네. 적어도 6평 성적 공개하고 걸어. 네 알겠습니다. 이제 형 못 봐주겠어. 더는 너의 그런 모습 못 보겠어.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. 네. 아니 여러분들 영투사람의 팬이 더 많아요. 뭐야 영래야. 네. 아 우리 매력적 영래야 꼭 원하는 말 이루시길. 그리고 너가 원하는 그 매력에 걸맞는 그런 삶 누리시길 영래야. 네 감사합니다. 이제 전화 언제 걸라고? 형 정부에 한 번 더. 나도 유튜브 같이 해야 돼. 영래야 이런 모습밖에 못 보여서 미안하다. 아닙니다. 저는 어떤 모습이든 사랑할 자신 있어요. 와 말이 이게 눈가에 영래야. 네. 형 끝나고 와라. 형이 사랑하는 거 알지?
네, 아,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. 정매야. 좋아요, 형, 네. 이제 이별할 때가 된 것 같다. 사랑한다. 네, 세계를 무대로 다시 만납시다. 형, 진짜. 맞아요. 성공하고 와라. 알겠죠? 알겠습니다. 오늘 화이팅! 오늘 화이팅! 맨 브로드캐스팅 히어로 영래였습니다. 와, 레전드인데요, 여러분들. 한 번 더 통합 걸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New member, new guest, 맨 브로드캐스팅 the next member is...